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조셉과 함께하는 로키 마운틴 하이킹 시리즈. 오늘은 워러튼 국립공원에 있는 베어스 펌 출발합니다. 캐나다에서 국립공원 패스를 구입하시면 알바타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로키마운틴 사냥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. 워러튼 파크 베언프 하이킹 올라갑니다. 불이 나면 벌레들도 익어서 나오지 않아요? 2017년 대화재로 인해 워러튼 국립공원 내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다 잿더미가 되었던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. 휴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곳곳에 힘드신 분들 위해서 벤치 의자가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. 호텔이 저렇게 나무 잎에 그 잎에 있는 연꽃처럼 생겨 연꽃처럼 생겼는데. 계단이 약간 가파르긴 하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. 30분 만에 올라왔습니다. 짧은 코스이지만 이곳에 올라오시면 정말 멋진 뷰를 감상해 볼 수 있습니다. 날랐다니까 오이 꼬다리 먹고 있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발로 꽝 내셨어? 어머 이거 봐요. 보셔야 되겠다. 귀여운 다람쥐. 저 내 나이가 어때서 빠밤밤. 베언프에서 사진을 찍은 후 이제 크랜들 마운틴 스크램블 루트 가파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중간까지 올라가는 중입니다.
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, 호수, 마운틴,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곳에서 페리를 타시면 US 보도까지 약 1인당 60불에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. 오늘 현재 하루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